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아름다운 사랑을 주님 주신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이곳에 지금 서 있다고, 이 예배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지라도 아버지 가닿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표현하며 아버지를 따라가며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사랑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노래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에 상한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장막과 같은 이곳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렇게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박수치며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더욱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간절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이렇게 노래,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기쁘고 신나고 즐겁게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눈부시 햇살과 같이 주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눈부시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주실 수가 없.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은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소망이란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하나님, 이 예배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갇힐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이 은혜를 고백하며 내 영 기뻐 즐거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이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슬픈 마음은 위로해 주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하는 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1만 명의 예배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하나 목사님, 해외 집회 중에 계십니다. 사역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무사히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명관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받아먹는 저희들이 마음판에 다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선교에 대한 비전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임원단과 각 부서들 그리고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한 순서 한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